시편 84편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요리어 in English, Korean. 한국말 듣고 싶어? 영어로 듣고 싶어? 한국말 듣고 싶어? 오케이. 저 여기는 20살인데 12살 때 미국 왔대요. 한국말은 잘 어울리잖아.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성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를 그리 사랑하여 종이나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하사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정녕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삼세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쉴 보금자리 자기 새끼를 누일 보금자리를 찾았으니 곧 주의 제단들이니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자기의 힘이 죽게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의 마음에 그들의 길들이 있으며 그가 각각 자기를 동감하며 우물을 만드니 비도 그 운동의 길을 채우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니 시월에서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보소서. 이는 주의 이름에서 하나가 천하보다 나아가며 악의 장막들의 과거가 나아가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요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다 함께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까지 베드로가 성경을 놓고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 성경 받기 전에는 죽을까봐 도망다녔어요. 근데 성경을 받으니까 담대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원고도 없이 설교하는 겁니다. 가슴을 찌르는 설교를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내 앞에서 미리 베었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며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한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것을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어찌하고 어찌하여 하리까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한 것이라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주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말로 다른 말로 증거하며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권한을 줬습니다. 그 시대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이방인에게로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증거를 했죠. 유대인은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징계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 청년이 뭐 20대 정도 됐은 청년이 자기네 수상이 그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을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상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너무 수치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누구한테 물어도 메시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사는 동안에 젊은 사람이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이가 들면 죽을 텐데 왜 태어났을까? 그러면 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인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것 때문에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게 뭔지 알려주지 않겠냐? 그래서 이 유대 청년이 백팩을 메고서 내가 이제 유대인들을 모르니까 내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메시아가 누구인지 내가 좀 알아볼 것이다. 그러고 백팩 출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그때 어떤 크리스찬, 미국 크리스찬 여자분을 만났어요. 아니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 택한 민족이 어떻게 해? 그것도 아주 전통적인 오토독주 그런 랍비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우리의 총리를 죽일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창피하다 그러니까 뭐랄까 본 그 자매가 아 옛날에 더 심한 일이 있었다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 왕을 죽였다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왕을 죽였다고 그게 누구냐고 예수라는 분을 너희가 죽였다고 너희가 죽였지만은 그분이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부활했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면 이거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분명히 내 메시아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찾고 찾으면 깨달아요 요즘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르지만은 왜 다른지도 몰라요 뭐 재미있고 뭐 교제하고 좋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 순간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또 이제부터 이제는 다니면서 온 세계 다니면서 네 형제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UCLA 같은 데도 수천 명의 유대인이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오늘 말씀 보면 결론으로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으라 했어요. 여기 보면 예수 믿으면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있느냐? 우린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 그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대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 사니까 죄를 지쳐 잡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어요, 우리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미 피 흘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하늘로 가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까지 해서 지금 이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옥이 뭐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온 것이 다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뭐 좀 잘 살고 아 좀 아 여러 가지 형편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 천국 아니야. 좋은 집에 살고 말이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다녀보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은 다녀보면서 많은 사람 만나는데요. 전부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지금은 이 미국 사람들은 조금 기분 나쁘고 성질 나면 뭐라는 거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요. 아주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또 툭하면 마이 갓 그래요. 그럼 난 뭐래? 네 가시 누구야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래요. 당신 예수님이 가시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 여기 웨스트 한류도만 해도 게이가 지금 40%인데요. 전혀 양심에 같은 게 없어요. 한국말로 지금 게이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만 해도 25만 명의 게이들이 퍼레이드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 살면서, 아이, 나는 여기 떨어져가지고 좀 혼자 편히 살겠다. 산꼭대기에 집중해서 살죠. 그래봤자, 역시 지옥이에요. 참, 한자가 참 뜻이 있어요. 지옥이라고 땅 진짜에다가 감옥 옥자 아닙니까? 우린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은 순간, 야,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보는 거 있다 나중에 갑자기 숨이 넘어가면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죽으면서 그랬대죠. 부질없다 그랬대죠. 부질없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 믿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부질없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사악한 곳이라고 그래요. 옛날 노아 때도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눈에서. 여러분, 노아 때 몇 명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천년인데요. 천년 동안 자녀 낳았으면 아마 수억이 됐을 거예요. 근데 노아 한 사람 외에는 다 사악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사악할 뿐임을 보시고 계속 사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 150m짜리 방주를 지어라 그러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노아. 지금은 그게 방주가 지금 알아서 터키에 있잖아요. 옛날에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뭐 드론인가 그걸 띄워가지고 탁 사진 찍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말이죠. 롯 한 사람만 의인이었어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뭐 그 당시에 동성연애가 많이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롯 한 사람만이 의인이었어요. 롯 한 사람은 끄집어내죠. 맞습니다. 노아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 본보기로 보여준 거야. 누구에게? 오늘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잘 사는 나라의 서방 국가에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북 보세요. 거기 수십만이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버티겠어요? 어차피 한번 죽는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들이에요. 거기서 탈북한 어떤 자매를 붙잡고 누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 이북에 있을 때 무슨 기도했냐고 남북통일에서 기도했냐고 아니라고 또 물어도 아니라고 그게 무슨 기도했냐 하니까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다고 26년 동안은요 물풀이 캐매오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이북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기도하러 가보세요. 백두제로서는 또 프레이하라고 온 세계 핍박받는 나라들, 또 그 다음에 유대인 전도하는 주스 포 지저스.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한국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얼마나 고통받아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갇힌 자들처럼 너희도 갇힌 자처럼 살아라. 핍박받는 자는 그 심령에 대해서 살아라. 나만 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되겠죠. 사실 이게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모세까지 말이죠. 몇 년입니까 그게? 2500년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 살수록 죄만 더 자꾸 가득 차고. 죄만 드는 기계 아니에요. 이제 뭐 교회를 가도 죄가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에서도 음란이 많습니까? 뭐 다른 사람 고사하고 뭐 목회자들 음란하게 하니까 이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왜? 음란한 게 마음에 있으니까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음란한 마음을 없애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흘러다가 그걸 씻어내야 돼요. 저도 굉장히 그렇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다 씻어지니까 그렇게 좋더라. 그때 느꼈던 평강을 말이죠.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무엇과도 못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게 죄들을 용서해줘야 되는데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을 가져와라. 너 죄지면 말이야. 너 네 죄를 가지고 대신 죽은 희생제물 짐승을 좀 가져와. 그리고 네가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을 갖다 앉혀놓고서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나게 해가지고 피가 솟아나자고 아무 튀겠죠 자기한테. 그러면 제사장해가지고 가지고 가지고서 피를 다 제단에 쏟아버리고 모든 내장과 그 육신, 그 사람의 죄가 들어가 있는 그 모든 희생제물을 불로 다 태워버리세요. 그럼 왜 그랬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동물들을 대신해 동물들 죄 없는 동물들이 하나님의 것들인 동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레이기를 있는데요. 재미가 없어. 맨날 죽는 거야. 맨날 죽는 얘기가 있다. 짐승 잡아 죽이는 것밖에 안 나와. 아 이거 주님 이거 너무 지루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왜 지루하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게 이렇게 짐승을 죽여야 되느냐. 아 제가 그럴 때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주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1500년 동안 짐승을 계속 죽여가지고 죄를 용서받게 했잖아요. 근데 율법에 보면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내 죄를 가져가게 해도 육체만 정결케해요. 우리 사람 영과 혼 속에 있는 그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의 피는 죄가 없죠? 피를 흘려야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용서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성경부에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믿기만 하면 주님 오시던 내가 바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요즘에 너무나 다른 예수를 많이 믿어요. 우주공학자가 말이죠. 예수 믿고 성경을 거듭나가지고 우주를 갔다 왔어요. 너무나 하나님한테 너무나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미국 사람들이죠 다. 백인들이죠. 그게 뭐라는가 하면 Without Jesus I'm okay. 나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아, 나 예수 안 믿어도 축복 많이 받았고 예수 안 믿어도 뭐 가족들 다 축복 받았고 예수 안 믿어도 나 돈도 많고 너나 믿으라는 거예요. 너보다 나. 왜 그럴까요? 요즘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뭐 축복 받고 이런 얘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너보다 내가 낫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셨을 때 뭐라 했죠? 세례요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개혁에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랬죠. Take away. 예수님 마귀와 아주 죄를 뿌려놨죠. 6천년 동안 지금 죄가 뿌려졌습니다. 그거를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다 제거하셨어요. 내가 믿을 때 내 속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죄를 제거했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어요. 그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살 때 정말 세상적으로 괜찮았지만 내 자신을 비춰볼 때 그때 주님을 처음 믿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나 좀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지금 나한테 오실 수 없어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그게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 무슨 그때만 해도 뭐 힘을 입고 말이 힘세면 입고 오신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고 갑자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처럼 죄인이 없다고 당사함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I need you. 내가 이제 진짜 믿습니다. 내가 그게 평생 다녔으면 난 몰랐는데 진짜 믿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자고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나 애들은 뭣도 모르고 잠자고 있다고 말이지.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그때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1985년 11월 말쯤인데 그 날짜를 제가 기억 안 하는데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렸죠. 그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안 갔어요. 그게 나사로를 사랑하셨잖아요. 가족을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일부러 다루도록 가버렸어요. 아이 그러니까 나중에 오시니까 그 누이들이 뭐라 아이 주님이 여기 있었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라고 주님 마음이 아팠죠. 주님이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천년을 하루 갔죠. 하루가 천년 갔죠. 나사로가 나흘 동안 보통 죽으면 3일장 하죠. 그 다음에 하루 넘으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죠. 나흘이 된 건 뭐냐면은 완전히 나사로가 썩어서 소생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살리러 가신 거예요. 이게 뭐냐?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 4천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 보세요. 당군 조사에 대해서 5천년 역사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류 역사를 BC, AD라는 거죠. 크리스도가 오시기 전 4천년, 오신 후에 2천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믿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말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믿나이다. 너무 간단해요. 주님 그 말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해주고 입으로 신하의 본받다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 아니에요. 나사로야! 그랬습니다. 주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산천초목 나가기가 났어요. 씨앗 뿌렸어요. 주님은.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거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분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죽어 썩은 사람이 말이죠. 걸어 나오는 거예요. 수일이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뭐 병원 가가지고 뭐 요양하고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음식 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Almighty God, Omnipotent. 이거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전지하신 분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우리 심정을 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 다 아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전제하세요. 어디나 다 계세요. 다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걸 믿으면 어떻게 지혜를 짓겠어요? 몰래. 교회 와서는 잠잠케 했는데, 나중에 세상 나가가지고 별 못한 짓 하고 음행하고 이런 거? 왜 모르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오직 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초림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요? BC 60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왕도 없어지고요. 이건 뭐 다 완전히 모든 건 다. 백성들이 왕을 잃어버리고 그 땅을 잃어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오갈 데 없는 그런 민족이 됐죠.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가지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제가 구원 받았을 때요. 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 천국이 near at hand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 천국 그러면 난 저 하늘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지구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달에 가보세요. 지구가 하늘에 있잖아요. 지구 밑에도 하늘, 위도 하늘, 옆에도 하늘이에요. 우리가 하늘이라는 그 개념을 잘 생각하고 다시 고쳐야 돼요. 왜 한국에 천도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하늘님, 하늘님 그게 있어가지고 자꾸 위험한 분다고요. 캐톨릭이나 여호와적인 같은 하나님 안 그래. 하늘님 그래. 하느님 그래. 도마이가 백두산이 말하고 닿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하나님하고 하느님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하나님은 창조주와 창조물 아닙니까? 그거 우연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에 가깝다는 건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왔다. 너희가 왕이 없지 않느냐. 근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니까 너희가 그분을 모셔드리게 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지.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주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대한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받아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뭐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로드.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오실 때는 선지자로 오셨죠? 지금 제사장으로 가서 우리 죄를 중보하죠?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엔에 가보면 수백 개 나라들 있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사상이 들어가지고 지금 개신교들도요 그걸 안 믿어도 되고. 왜? 캐톨릭 교황이 내가 왕이야 내가. 예수님 안 오셔도 돼. 내가 왕이야. 이래가 전부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거 부인하면 다 쫓겨납니다. 교단에서. 근데 다윗이 말이죠. 기도할 때 뭐라는가 하면 다윗이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내 주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내 주가 뭐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세요. 다윗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자기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부터 예수란 분이 오신 것을 미리 알았어요. 성경으로.
그 그분을 주라고 불렀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아니, 야,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왕도 지금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주라 불렀는데 너희는 왜 안 그러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죠. 기가 막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찔려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면, 어찌할고, 어찌할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나니까. 아, 생각해보세요. 아니, 왔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다시 내려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또 내려오시라는 내려오신 분도 아니고, 어찌하여 하니까, what shall we do?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What shall we do? 그러니까 뭔가 회개만 하면 돼.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보통 회개 그러면, 아, 뭐 내가 이런 죄도 졌고요. 뭐, 아, 일주일 내내 막 케이크도 하다가, 아, 나 이것도 죄 졌고, 저것도 죄 졌고, 저것도,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후회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는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나 따라가고, 사탄 따라가다가, 모든 죄를 따라가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돌이키는 거. 유턴하는 게 회개예요. 유턴하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대개 보면 후회하면서 회개인 줄 알아요. 똑같은 죄지. 생선이 뭐라고, 야, 너희들은 교회에서 맨날 회개하는데 왜 똑같은 짓 하냐? 이게 모르는 게 무슨 말인지. 회개하라.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왜, 뭐, 왜 안 믿을까요? 이게 내 생각.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일까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 내 경험. 뭐랍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에서 공부한 거 다 버렸어요.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공부한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외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대학원까지 다녔어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깡통이야. 돈 만드는 거야. 그냥 시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 받은 다음에 세상에 있는 건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신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 받았죠? 유대인들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받아 침례 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알아요. 여호와도 알아요. 그리고 성령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만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 사람의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라. 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 노래지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뭐 죽였다는 찬,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 죽인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몸속에는 우리가 태어나 그러잖아요. 모든 세상 죄가 다 그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법적으로. 이건 법적으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죽인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은, 이 세상에 저 한 사람만 산다고 해보세요. 이 지구 전체 저 한 사람만 사는데, 제가 아담의 자손이니까 죄인 아닙니까?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죽으셔야 돼요. 결국 내가 예수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찬할 때, 성만찬할 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과 그다음에 포도즙, 알코올 없는 포도즙을 먹고 마시잖아요. 내가 그걸 뜯어 먹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 말이죠,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혓바닥 넣으면 거기다 하나씩 넣어줘. 그게 뭔가 하면 태양신의 형상이에요. 그게 다 계신 가져가지고 저 먹고 해. 유대인들이 유월절 날 쓰는 떡빵이 있어요. 딱딱해요. 그거 우리가 탁 깨가지고 브레이크 해가지고 내가 씹을 때 내가 예수님 죽인 사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고 오신 걸 아셨죠. 그 빌라도에게 너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못 죽인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허락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죠. 예수님한테 당신 여기 왜 왔느냐? 세상에 왜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했어요? 진리가 뭐냐? 이러고 콧방귀 치면서 가버렸어요. 진리가 뭐야? 요즘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반복이죠?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요즘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반복해 주겠어요? 안 먹여주겠어요? 진짜 반복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를 진리가 뭐야? 아니, 하나님 말씀 그만 덮어놓고 이게 지금 살기 급한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빌라도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이 영의 생명이에요.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젖을 먹겠어요? 나와야만 젖을 먹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 먹으려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이 먹어야 돼.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영이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세례요한, 침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타치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천국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천국이 임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탈취한 거예요. 왜? 왕을 죽이니까 그들은 헤롯을 따라갔죠. 로마를 따라갔죠. 그리고 진짜 왕을 죽였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땅인데 그것을 탈취해버린 거예요. 폭력으로. 유대령은 10절의 찬양으로 이루어진 천국을 마귀와 그 종들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에 의해서 탈취가 된 후로 이 세상은 지금도 마귀가 통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돼. 아유, 지겨워. 살만한 곳이 못 돼. 우리 이북에 있는 동포들이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어? 용광로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키가 요만해져가지고요. 어? 키가 요만해져서 짐승같이 돼버렸어.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5분간 휴식하니까 5분간 휴식하지 않고 서로 손잡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이 나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옛날 선양 목사님 같은 사람, 주기철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거예요. 자기는 못 이겨요.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 지구 속에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가끔 화산 터지잖아요. 불이 있는데 불이 있을 때 그 불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가지고요. 지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불이 자꾸 이 소멸되니까 화산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소멸되니까 자기장이 없어지니까 막 그냥 하늘에 그 운석이 떨어지고 러시아 같은 데는 막 떨어져서 천몇백 명이 다치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하고 있어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구해요. 저는 25년 목회하면서요 뭐 툭하면 홈리스 될 것 같은 위기에 여러 번 처했었거든요. 근데 홈리스 안 만들었어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끄집어내져가지고요.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가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이제 뭐 직장 간다고 그랬다니까 아주 송목사도 이혼했을 거야. 이런 소문이 퍼졌대. 이혼했나 안 했나 보시는 적이 있잖아요. 부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권한이 없으면요 일을 못해요. 뭐 마누라 다 비유 맞춰주고 애들 비유 맞춰주고 하나님을 못하면 못합니다. 절대로. 이게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사람은 합당치 않아. 식구들에게는 네가 굉장히 인기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난 무엇이 없는지.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애들 다 버리고서 만족을 통해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왜 그랬죠? 그들은 한국이 독립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남들은 안 믿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한국에서 분명히 믿으니까 이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몇 대에 걸쳐서 야, 사람이 한번 죽지? 여기서 죽으나? 다른 데가 죽으나? 어떻게 죽어? 근데 중요한 것은 죽어도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다시 살아나. 이거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간단해요. 현대 정준호 씨가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기업을 읽었잖아요.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는데 어릴 때 그 뭐 잘 모르고 뭐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 다음에 믿으면 하겠네. 야 이게 뭘까 그런데 아유 나중에 보니까 진짜 믿음이 뭔지 알겠더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왜 어떤 사람 그래? 아예 안 믿어진대. 우리 여기 고등학교 동창회에 왔다가 죽어도 안 믿어진대. 그러면서 아예 가봐야겠다 그러더라고. 그럼 가시라고. 왜 안 믿어질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전 예수님 믿냐는 믿나 그럼 예수님 보셨어요? 그러면 글쎄요 그런다고. 우리는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본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뭐죠? 본 사람이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하나 두려울 게 없어요. 죽으면 그냥 호흡이 끊어지면 무덤에 들어갈 사람은 못 들어갈 게 있습니까? 제가 회사 있을 때 뭐 은행 행장들 만나고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은 뭐 어린애처럼 뭐 축구 얘기하고 아주 풋볼 얘기하고 뭐 베이스볼 얘기하고 뭐 그 얘기만 낄낄거리고 그래요. 주야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가만히 기도하다가 그냥 한마디 탁 던져버리죠. 예수 안 믿는 당신한테. 때를 어떤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죠. 그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여러분 이제 주보에 보면 말이죠. 주보에 보면은 갓 킹덤 나오잖아요. 갓 킹덤 이제 프로퍼시 authority of the king, identifying the kingdom, a spirit, spiritual kingdom. 이게 뭔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건 상관이 없어.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런 사람 기쁘게 살아요. 아프리카에서요 어린애가 무슬림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다면 너 죽일 거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야.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제 칼을 찔렀잖아요. 총을 쐈는지 그 걔가 뭐라고 되었습니까 여러분? 나 하늘만 우리 아버지한테 이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믿음이 몇 사람이 될까 요즘에? 대형교회는 많이 있지만 여기 교회 오면 당신은 가망이 지면 몇 사람 나올 거예요, 교회에? 담임 목사처럼, 담임 목사부터.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전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그냥 가슴을 찌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침내 예수님 오시게 되면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치로 오세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죄악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다부터 이 세상은 사악한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사악해요. 사람들은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 말을 못한 사람. 저는 일주일 내내 전도를 다니잖아요. 이 교회는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전도하는 교회였잖아요. 왜? 한국 사람 여기 와서 한국 사람을 찾아다녀요? 남의 교회들 뺏어오고요? 도둑놈들이요, 다.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민족들이. 똑같은 영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뭐,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래요. 한국 사람 찾으시려면 저기 한국 가시라고. 왜 여기에 찾냐고. 여기 뭐 좁은데 말이죠. 교포 몇 명 되냐고. 이게 온 목적이 성결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거거든. 자식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여튼 뭐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안 하겠고요.
그래 주님이 오시 왜 오시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안 돼. 이제 이 끝이야. 지금 예수님이 화가 이렇게 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사야서라는 게 성경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만 타고 오실 때 그 앞에는 불이 삼켜요. 불이. 히브리서 13장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에요. 하나님 불로 태워요. 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뭐 음식을 만들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유용한 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에 의해서 소멸돼요. 일단 노아 때는 불에 의해서 소멸돼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참고 계세요. 제가 개인들 만났을 때 그랬어요. 당신 개인이가 좋다고 생각하면 당신 자유야. 나도 뭐라 못해. 하나님도 당신한테 뭐라 안 그럴 거야 지금은. 그러나 앞으로 오시면 아마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책임져요. 시문 내려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주님 오시는 소망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도 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라. 말씀을 차 있잖아요. 누가 대화할 때 하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사람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부싸움 할 때도요.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했잖아요. 막내한테 뭐라고 그러면 아,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로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부인이 핍박하니까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로다.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만 사탄이 물러갑니다.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한 것처럼 하라. 이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부금토록 있네이다. 아멘. 저는 천국을 받고 교회 예배드릴 때 목사님이 천국을 하면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얘기하래. 아 그때가 제일 괴로운 거야.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래 가짜로. 어? 또 두세 사람씩 가가지고 뭐 허그해지고 뭐 사랑합니다. 그게 됩니까? 그게 난 제일 괴로웠어 그게. 이 우러나지 않는데 왜 잘해? 사랑은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우러나가지고요. 견딜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아가페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아들 사랑한다 그러고 뭐 부인 사랑한다고 남편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잘 됐던 사랑하는데 뭐 안 되면 서로 미워하고 이혼하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요. 성경의 마지막 책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이세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뭐라는 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아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 받아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 얘기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성경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One way입니다. One way.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설득을 못 시켜요. 누구를 붙잡고 왜 안 믿냐고 그럴 수 없어요. 설득을 못 시켜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사람이 받고 안 받으면 그 사람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 의지를 줬어요.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줘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이거 들어보시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뭐 무섭다고 하면 무섭다는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로 뭐 상황이 좋을 때 살기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조금 안 되면 살기 좋은 곳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은 그대로 이런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로 알고 주님이 계시는 곳을 사모하면서 본향 찾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신 것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있다면 다 지워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저들의 심령에 살아서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인터넷 성도들, 저들이 어디 있든지 그것 역시 사악한 세상인 것을 알고 무엇을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기쁨으로 살다가 소망 속에 살다가 우리 나중에 만날 때 서로 얼굴도 모르지만 그때 서로 기쁨을 나누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부감에 앉은 백성들을 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기 지금 보험리스 가지고 뭐 수십만 아닙니까? 비참해요. 응? 비참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 놈을 계신 하나님의 자녀를 줄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들이 오면 일부씩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에 또 홈리스가 찾아왔대요. 빨리 보내려고 일불짜리 줬대요. 그랬더니 이거 홈리스가 뭐라는가 하면 I don't like it. 내가 이제 돈 달랬어. 나 당신은 돈 달라는 거 아니야. 나한테 복음을 전해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러잖아요. 홈리스를 일부 좀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놓은 게 뭐예요? 그분 믿기만 하는 거는 영적으로 살아나서 바르게 나랬더라.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시면서 인사 좀 부르겠습니다. 허감의 산 백성도